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 문화가 뭐가 있냐?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풍류라고 합니다. 풍류.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풍류하면 뭐 술 마시고 노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풍류는 원래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 문화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이 풍류라는 말이요. 삼국사기 진흥왕 그 신라봉기 진흥왕조에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한마디 해놓은 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. 그게 이렇게 나오죠. 우리나라에 오묘하고 신비한 도가 있는데 이름이 풍류다 말이죠. 풍류. 그러니까 풍류는 도죠. 도. 자 여기 보세요. 여기 오묘하고 신비한 도란 말이에요. 그것이 풍류다. 그런데 이것은 유불선 삼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. 이거 제가 다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처음에 영성문화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풍류는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? 유불선 삼교. 여기는 이제 기독교도 포함시켜도 됩니다.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이 유불선 삼교를 뒤섞어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풍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유교는 그게 뭐 불교적인 요소라든지 도가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. 그죠? 유교는 오직 유교뿐입니다. 그죠? 불교도 부처님 말씀 오직 불교적인 것밖에 없어요. 예, 도가도 마찬가지죠. 그러나 우리의 풍류 이것은 유불선 삼교를 모두 다 갖고 있다.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풍류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되기 때문에 그래요.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유교가 나오기 이전에 도교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풍류가 있었다 이겁니다. 불교가 언제 나왔습니까?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. 3000년 전. 유교는 공자님 시대겠죠.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. 도교도 비슷합니다. 노자가 그때 이렇게 살았으니까. 그러나 풍류는 이게 이제 신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원뿌리는 훨씬 더 이렇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이 풍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바로 이렇게 부여에 가면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최영성 교수님이신데요. 이분이 그 학술대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바람은 풍류할 때 바람이죠.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만들어낸 흔적은 있다.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.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. 무형적인 겁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바람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불면은 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우리의 영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풍류는 인간에게 고유한 영성을 발전해서 그것을 갈고 닦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. 우리가 다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?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을 갈고 닦아서 발전시키라.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인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영성, 이 풍류를 잠재우면 그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인간의 어떤 그 보람된 것, 이걸 진정으로 이렇게 다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죠. 8,500만 대한국인 여러분,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?